관행하세요. 초록쌤의 서예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서예 공부를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세 줄 여덟 칸 흘림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그렇게 써도요, 아이고, 안될때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글씨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흘림체로 세 줄 여덟 칸을 써봤습니다. 근데 막 쓰다 보니까 막 줄이 미쳐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써보고 자꾸 쓰면 느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초록쌤도 이렇게 삐뚤어나가는데 삐뚤어나가고 그래요. 예, 그게 글씨고요. 그런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은 그냥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 먹고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참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지나면 그거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죠. 지금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어려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 예? 뭐 저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요. 그냥 코 막고 코 막고 30분만 버텨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만 막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뭘 느낄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 지금 숨 쉰다. 나 지금 헌다. 이렇게 하고 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제 친구 이제 연구소에 책임 연구원을 했던 그 박사가 있어요. 홍 박사가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그 홍 박사하고 여기서 또 토목이라면서 예? 건축이라고 그런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동창생이 저까지 셋이 모였네요. 근데 그 홍 박사가 첫마디가 뭐냐면요. 거기서 커피점에 가서 첫마디가 아니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하고 또 토목하는 친구한테 고맙다고, 너희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마디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 그죠? 기적을, 그게 기적이고, 그걸 기적을 여러분 심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정도 잘 살았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돈을 많이 벌어 가져와야지 이게 뭐냐고 맨날 투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겠죠.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둘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냐 뭐냐면 상처가 된 게 뭐냐면 돈 못 벌어온다고 이러니까 그냥 어떤 이런 여자가 있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은 남자 되는 분은 그 아내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줬어요. 이혼하고서 헤어져가지고 이 남자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뭐 한눈 팔자고 그냥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했냐면 아내한테 가서 보복하려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이제 5년이 넘도록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카를 타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냥 멋진 모습으로 이제 얘 아내의 동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 그냥 그 얘네 살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초인종을 탁 눌렀어요. 눌렀는데 아유 뭔 전 아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예? 그 친척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여기 계시냐 그러니까 아니 그 아내 되는 사람이 5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5년 그때 헤어졌는데 뭐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5년 전에 엄청난 암이 걸려서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암을 치료하다 보면 남편이 그거 치료하면서 그 돈을 다 하고 고생 무척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려운 병을 그냥 그 고통스럽게 이겨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지요. 지나고 나면 다 놀라운 일이죠. 그 아내한테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지, 남편이. 네, 그런 이야기, 응? 엊그저께 글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에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